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막걸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렸었어요. 여기서 제가 마트에 나가봤는데요, 막걸리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건 1680원, 이건 1900원, 이건 2900원, 이건 4500원, 이건 7000원, 이건 11000원, 와 이건 14780원. 병의 크기가 다르고 알코올 도수도 다르니까 그저 한 병값만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죠. 가격이라는 건 그걸 만든 양조장의 자부심입니다. 노하우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 막걸리를 빚는 데 들어가는 주원료, 즉 쌀의 투입량일 겁니다. 밥 한 공기로 만든 막걸리하고 밥 두 공기로 만든 막걸리의 값이 다른 건 당연하잖아요. 자, 이 막걸리의 원재료를 다시 보죠. 물, 쌀, 국, 그리고 효모입니다. 심플하죠. 감미료는 없습니다. 근데 맛을 보면 달아요. 쌀의 전분이 누룩곰팡이의 힘으로 당화, 즉 포도당으로 변했고 그 포도당이 이 액체에 꽤 남아있기 때문에 단 겁니다. 원래 우리 막걸리는 농주였죠. 농산일하다가 세찬 먹을 때 막걸리 한 잔. 인공 감미료를 안 써도 그 달달한 막걸리에는 포도당이 꽤 남아있었던 거예요. 힘든 노동으로 당이 떨어졌을 때 포도당이 가득한 막걸리는 적당히 마시면 당이 보충되고 흥이 생기는 음료였죠. 자, 근데 이 사진들을 보세요. 장수와 이동은 아스파탐으로 단맛을 첨가했어요. 지평, 국순당, 가평, 잣은 아스파탐과 더불어 아세설팜 칼륨을 썼고요. 이 골목 막걸리는 스쿠랄로즈를 썼어요. 순이라는 막걸리는 스테비아, 토마틴, 아스파탐을 썼네요. 아까 그 막걸리는 감미료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달던데 이 막걸리들은 왜 굳이 감미료를 써야만 했을까요? 막걸리의 단맛을 좌우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쌀을 많이 쓸수록 당화되어 나오는 포도당의 양이 많으니까 더 달달해집니다. 찹쌀을 쓰면 더 달고요. 또 중요한 요인은 발효의 정도입니다. 달달해진 막걸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발효되면 달달한 포도당은 점점 없어지고 알코올 도수는 점점 높아집니다. 12, 13, 14, 15 올라가겠죠. 만약에 12도까지 올라간 막걸리에다가 그만큼의 물을 타면 알코올 도수는 6도로 떨어지겠죠. 근데 12도까지 발효되는 동안에 포도당이 많이 소모되었고 게다가 물을 탔으니 포도당 농도가 옅어졌죠. 그러면 별로 달지 않겠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달달한 막걸리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감미료가 필요한 거죠. 설탕보다 수백 배의 단맛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넣어도 단맛이 나는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스쿠랄로즈, 스테비아 이런 걸 넣는 거죠. 아스파탐이 들어간 막걸리를 마시면 숙취가 심하다,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스파탐이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아스파탐 때문인지 아니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스파탐을 비롯한 여러 감미료들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 식품 첨가물로 허가된 거예요. 과도하게 많이 먹지만 않으면 안전한 원료입니다. 페닐케톤요증이라는 유전병이 있지만 않다면. 감미료를 쓰지 않은 막걸리도 꽤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막걸리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른 게 아니고요. 그냥 마트에 쫙 깔려있는 것들을 본 겁니다. 협찬이나 광고비 전혀 안 받았습니다. 자, 이 막걸리는 무감미료라는 걸 강조했군요. 와, 알코올 도수가 12도예요. 원재료를 보면 물, 쌀, 국, 효모만 있네요. 네 가지만. 이것도 인공감미료 무첨가라고 하는데 달콤하게를 강조하네요. 원재료는 물, 쌀, 국, 누룩, 그리고 효모. 심플합니다. 이거 제가 맛을 봤거든요. 와, 그저 단 게 아니고 과일 향이 나요. 첨가물 없이 그저 쌀과 누룩으로만 만드는데 이런 향미가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저 이거 좋아해요. 이것도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안 쓰고 오직 쌀, 누룩, 물만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하네요. 예, 원재료를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무감미료라는 것을 부각시켰고요. 9도짜리와 12도짜리가 있는데요. 찹쌀을 썼다고 강조하네요. 원재료를 보면 물, 찹쌀, 맵쌀, 입국, 곡자, 효모가 들었어요. 입국은 계량 누룩이고 곡자는 전통 누룩일 겁니다. 이거 찹쌀을 썼잖아요. 찹쌀은 전분의 구조가요, 당화가 더 쉽게 잘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더 많이 나오고 겠죠. 이거 12도짜리 제가 맛을 봤는데요. 오, 감미료 하나도 안 썼는데 걸쭉하고 아주 달아요. 여러분이 막걸리를 맛보실 때 감미료를 안 썼는데 달달하잖아요. 그건 그만큼 쌀을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값이 더 비싸죠. 감미료를 넣어서 만드는 저렴한 막걸리는 저렴한데도 맛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런 건 걸쭉하지 않으니까 마실 때 청량감이 있고 뭐 나름 괜찮습니다. 막걸리 마시면서 뭐가 더 건강한 술이냐 뭐 이런 거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가끔씩만, 조금씩만.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